그렇다면 오늘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오늘도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특징주들이 너무 바뀌었는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섹터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했던 섹터가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되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좀 로봇 쪽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보안 솔루션 제품의 핵심 구동 모듈 및 설계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도시바, 삼성 SDS 등이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 로봇용 감속기를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로봇주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로봇 관련 모멘텀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두루두루 성장 섹터가 온기를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섹터는 로봇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로봇주가 지난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투심이 돌았습니다. 결국 당일 오후 15시에 좀 아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다가 잠시 후퇴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대자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만약에 이 시스템 반도체랑 AI 소프트웨어가 단기적인 차이점 나왔을 때 그 뒤를 쫓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통신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렌시스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장에는 로봇 섹터가 강했고요. 이 점심에서 정류장 마감으로 올 때 뭐 반도체의 설계 쪽으로 가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뭐 뷰노 같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 보여주었고 오늘 장 막판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온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은 로봇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렌시스는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후속 뒤를 쫓을 수 있는 뭐 현대 무벡스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을 때 좀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좀 쭉쭉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렌시스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추춤돼가지고 에너지가 한 번에 뚫을 만한 이 에너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실적 기준했을 때는 근소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퍼가 좀 최신화가 되면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레시스의 단일 공급 계획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저는 사실 네. 이 종목이 사실 5에서 7% 이상 움직였으면 더 이상 매매 영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일봉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뭐 2%, 3%씩 올랐다? 아, 그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간 변동성이 이미 10% 이상 나온 종목은 제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도 매매를 못하시는 분께는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인 순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사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단기적 박스권 상담 한번 왔으니까 좀 차익을 내놔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차익을 외국인과 기관이 이렌시스 성장성 없으니까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했으면 개인 매도면서 음봉이 나왔겠지만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봇 섹터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렌시스는 삼성전자의 손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대장급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급등해서 두 자릿수 대로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보다 이 추세도 확실하고 또 이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로봇을 봐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또 유난히 탄력적인 이렌시스 오늘의 특징주로 짚어드렸습니다.